겨울에 입었던 패딩부터 시작해 모피, 코트 등 각종 겨울옷들이 가득한 세탁소다. 겨울이 지나고 이맘때쯤에 세탁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날이 따뜻해지면서 미뤄뒀던 옷장 정리를 할 때 한숨 짓게 만드는 누런대와 얼룩들. 이분에게 맡기면 못 지우는 게 없다고 하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세탁 경력 30년의 김동광 전문가. 요즘은 다운 패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. 또 특히 그 모피, 뭐 코트, 모지 코트 이런 겨울철에 입은 옷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맘때 가장 많은 세탁 문의가 들어온다는 패딩 점퍼. 이곳에선 소매에 묻은 때부터 시작해 눈비 맞은 겨울옷 얼룩까지 세탁 처리를 하고 있다. 예, 작업 다 됐습니다. 눈 깜짝할 새 깨끗해진 소매 부분. 역시 세탁 전문가다운 실력인데.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제작진이 준비한 미션이 있었으니. 첫 번째 미션, 난로에 긁힌 자국을 지워라. 그것도 가능한가요? 네, 물론 가능하죠. 곧바로 미션 수행에 나선 세탁 전문가. 섬세한 손놀림으로 그을음을 녹여준 뒤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특수 스팀 기계로 조심스레 작업을 이어가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세탁 작업. 깨끗하게 미션 성공. 제작진이 준비한 두 번째 미션. 이것도 가능한가요? 네, 이것도 가능합니다. 하루 200벌이 넘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만큼 능수능란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세탁 전문가. 다 됐습니다. 이건 세탁계의 신세계야. 자, 가정에서 제가 할 때는 이런 스팀, 소형 스팀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용 우리 그 주방 세제와 물론도 한 60도에서 70도 정도에서 이렇게 담금을 해두시면은 이 액체 괴물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셔츠에 묻은 볼펜 자국은 어떻게 지울까? 바로 소독용 에탄올 하나면 문제없다는데 칫솔을 이용해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볼펜 자국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는 사실.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온도입니다. 물 온도와 주방용 세제와 우리 산소계 표백제를 이용해서 겨드랑이에 땀 항변 뭐 이런 것들이 쉽게가 제거되죠. 그 식물성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웃도어나 패딩에 묻었을 때 우리 폼크링징을 이용해서 물에 세탁을 하면은 기름 제거가 이렇게 좀 쉽게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. 깨끗한 옷으로 밝은 봄 맞이하세요. 맞이하세요.